완전 생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눈썹 정리랑 일단 털 정리들을 먼저 해줄 거예요. 저만 이렇게 인중 정리할 때 볼에 빵빵하게 하고 있나요? 현실 반영. 눈썹 정리해준 거는 이렇게 마스크 패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쓱쓱 닦아줬어요. 여기 눈썹 부분에도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여기 있는 건 다 뽑아줄 거예요. 눈썹 뽑을 때 진짜 너무 아픈데 이것도 다 뽑고 이렇게 닦아주면 짜잔! 깔끔해졌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눈썹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번 잘라줄 거예요. 눈썹에 숱이 많기 때문에 항상 눈썹을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는데 와 진짜 전이랑 후가 꽤 비교가 되죠? 얼굴이 살짝 갸름해진 것 같지 않아요? 저번에 네오진 플라즈마 받으러 갔을 때 이거 튠 라이너라고 레이저 리프팅을 살짝 관리를 해주고 왔었는데 그때 확실히 하고 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쪘는데도 얼굴은 그렇게 살이 많이 안 쪄서 좋았어요. 여기 여드름이 생겨가지고 아크로 패스를 붙여줄 건데 수압으로 먼저 여드름 있는 부분을 닦아주고 쏙쏙 뒤틀이 향이 가득가득. 그 다음 요거 아크로패스 패치는 요렇게 생겼어요. 밀폐가 되어 있는데 가까이 보면 니들이 뿅뿅 나는데 붙일 땐 좀 따끔한 편인데 붙이고 나면 전혀 안 아프니까 그렇게 막 너무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여드름이 났을 때 붙여놓으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정말 애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 지퍼팩에다 넣어주면 깔끔. 저번에 선물 받았던 아임프롬 페어 세럼을 발라줄게요. 요거는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촉촉한 편이라서 무난하게 사용하기 괜찮았어요. 깔끔하게 똑똑. 그 다음 쌍바에 어딕트 글로우 매직 에센스를 발라줄 건데 요거는 그냥 크림을 발랐을 때 화장이 밀릴까 걱정이 될 때 잘 쓰고 있는 오일 미스트예요. 확실히 오일 미스트 뿌리고 나면 매트한 화장품을 발라도 반짝반짝거리고 그 다음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이 선크림은 저는 엄청 듬뿍듬뿍 발라주는 편이라서 이렇게 얼굴 가득 발라주는데 백탁현상이 꽤 있는 편인데 막상 다 바르고 나면 이렇게 하얀 게 많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좋더라고요. 라네즈 쿠션을 발라줄 건데 이 쿠션이 엄청 마스크 묻어남이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퍼프도 신기하게 얇고 가볍게 발리는 퍼프로 구멍이 송송 나 있어요. 커버력은 꽤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정말 얇게 발려서 이게 커버력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다라 생각했는데 웬걸 얇은데도 엄청 커버력이 괜찮아서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요거 아까 오일 미스트 뿌려줬더니 정말 반짝반짝해 보이는데 매트한 쿠션입니다. 다음 스킨푸드에 파우더 처리를 해줬는데 눈썹이 하얗게 됐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오일 미스트 뿌려놨더니 촉촉하게 연출이 된 것. 홀리카홀리카의 아이브로우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먼저 눈썹을 그릴 때 밑부분에 가이드선부터 잡아주면 모형 잡기가 정말 쉬워요. 깔끔하게 그리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밑부분부터 먼저 가이드를 잡아주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얀 옆에 대칭부터 맞는지를 맞춰준 다음에 이제 천천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눈썹이 빈 부분부터 살살 자연스럽게 채워주면 되고 여기 뒷부분에 모양 부분을 약간 뾰족 하게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고 요새 트렌디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눈 앞머리 부분은 살짝 힘을 빼고 살살 문질러주면 저처럼 자연스럽게 너무 뾰족해 보이진 않게 연출할 수 있어요. 에뛰드의 쉐딩을 이용할 건데 요거 사용을 해보고 나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쉐딩 중에 하나였던 게 정말 노란기도 돌지도 않고 붉은기가 돌지도 않고 너무 회색기가 돌지도 않은 딱 그림자 같은 색상이라서 정말 정말 잘 맞더라고요. 저랑 조효정님 사용하는 쉐딩이 항상 비슷한데 정말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갸름해지고 싶은 부위에 좀 더 깊은 음영감을 주면 훨씬 더 갸름해 보이니 조금 더 깊은 곳이 필요한 곳에 더 칠해주기. 코 쉐딩은 위에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연출해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콧대가 살짝 높아집니다. 저는 콧볼이 조금 도톰해서 콧볼 부분에도 살짝살짝 채워줬어요. 저처럼 콧볼이 좀 넓고 동글동글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살 채워주면 확실히 코가 너무 넓적해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전후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코가 높아졌죠? 이제 애교살 만들어줄 건데 요 안시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저 눈 밑부분에 살짝 애교살을 그려줬어요.
한 곳이랑 안 한 곳이랑 차이가 엄청나죠? 와, 여기 이렇게 안 웃고 있는데도 웃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두 개 다 했더니 진짜 웃고 있는 게 바로 티가 나죠? 이제 페리페라의 팔레트를 이용할 건데 요새 엄청 빠진 팔레트예요. 요 팔레트를 이용하면 화사해지면서도 너무 붉은 느낌이 나지 않아서 좋았어요. 먼저 아이라인 부분부터 천천히 아이홀까지 그라데이션을 해줄 건데요. 한 번에 터치만을 이용을 해서 눈 전체에 발라주면 너무 핑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화사한 정도의 핑크함이라서 정말 딱 괜찮더라고요. 지금 사용한 렌즈가 정말 예쁜데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브라운으로 눈이 정말 촉촉해 보이고 사람이 좀 더 영롱해 보여요. 와, 전체적으로 발라줬더니 정말 화사해졌죠? 이제 아이라인 그리듯이 아이라인 부분에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끝부분 위주로 포인트를 주는 건데 살짝 더 생기 있어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었고 짜잔! 눈 밑부분에도 살짝 삼각존 위주로만 채워주면 조금 더 연장된 듯한 느낌. 홀로그램 아이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살짝 빼줄 건데 속눈썹이 끝나는 부분부터 눈매 일직선으로 라인만 빼주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눈매가 더 길어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확실히 더 눈이 길어 보여요. 이제 이 부분에 음영을 풀어줄 건데 속눈썹이 끝나는 부분을 섀도우로 경계선을 풀어줄 거예요. 살짝 풀어주는데 위쪽으로도 조금만 연출을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끝부분 위주로만 연출을 해줘야 한다는 점. 내 눈매보다 살짝 더 두껍게 음영을 풀어주면 눈이 살짝 더 커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눈두덩이까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어요. 이제 눈 밑 라인을 그려줄 때 눈매보다 조금 더 밑으로 공간을 띄운 채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눈이 살짝 더 튀어 보이고 길어 보여요. 이번에는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특허포스쿨의 프로타지 펜슬 샤이닝 린넨 컬러를 이용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펄이 가득한 느낌도 아니면서 정말 애교살만 도톰하게 생겨요. 눈 앞머리 부분에 온폭 들어간 곳에 발라주면 조금 더 콧대가 높아 보인답니다. 짜잔!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아까 그렸던 애교살 부분에 조금 더 음영을 넣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새 도톰한 애교살이 유행인데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눈이 커 보이더라고요. 요새 엄청 빠진 블러셔. 요거 사용했을 때 정말 사람이 차분해 보이면서도 화사해지는 게 너무 핑크핑크, 붉은붉은 느낌이 아니라서 더 좋더라고요. 와, 진짜 양옆에 발라주니 사랑스럽고 자연스럽고 요즘 완전 꽂힌 블러셔예요. 이것도 요새 빠진 틴트 조합이죠. 틴트를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베이스를 바를 땐 손가락으로 입술을 경계선을 살짝 만져줘야 더 두툼해 보여요. 털이 붙어있네? 그 다음 연지 보라로 가운데에 발라줄 건데 이것만 발랐을 땐 보라색 색깔인데 아까 누아즈립이랑 바르면 살짝 코랄 같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핑키한 느낌이 연출할 수 있어요. 양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니까 양을 조절하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디어달리아 래쉬 컬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컬링을 해줬는데 이 컬링이 굉장히 눈 전체에 받는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건 좋았는데 컬링력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진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이제 페리페라의 깔끔 컬링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마스카라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정말 얇게 생겨서 마스카라를 한 것 같은 느낌인 것보다는 속눈썹을 연장한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티가 안 나게끔 연출해줘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 바르고 나니까 엄청 자연스럽고 깔끔하죠. 컬링력도 나쁘지 않아서 잘 떨어지진 않았는데 아, 오늘 화장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핑키핑키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머리를 한번 풀어줄게요. 아, 헤어를 할 때가 저는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됐을지. 오, 헤어 집게도 풀으니까 조금 더 컬링이 생겼어요. 요새 매직하고 시컬했더니 요새 완전 마음에 드는 머리카락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번 화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